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, 양쪽 큰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뭐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특검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간다면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특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, 그렇게 부탁드립니다. 지금 말씀 주신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엄정 중립의 원칙을 갖고 있고요.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엄정 중립을 지켜서 역대 최고의 중립이 지켜지는 선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, 행여나 저희가 또 검찰 수사나 특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또 다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좀 판단하고 있고요. 후보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대통령께 전달을 하겠습니다. 저희 기조는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